안녕하세요. 황커TV 황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조립 영상이고 요 견적들이 한 350에서 360만원 정도 되는 견적들을 조립을 할 겁니다. 입에 풀 칠한다고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업로드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단골분들께서 영상 왜 요즘 안 올리냐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먹고 사는 게 문제다 보니까 이제서야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겨울이기 때문에 옷은 항상 따뜻하게 입고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 견적 여기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하고 그래도 아직은 인텔은 죽지 않았다는 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견적 금액은 지금 총 341만 5천원 정도네요. 견적 금액은 요 정도 나왔고 제품에 대한 설명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인텔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AMD 같은 경우는 요즘 넘사벽이죠. 그리고 마케팅 자체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케팅도 잘하고 성능이 그만큼 받쳐주니까 마케팅도 먹히는 거겠죠. 그리고 AMD 코리아에서 대폭적인 지원들을 많이 하려고 해요. 컴퓨터 가게들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컴퓨터 관련된 업체들에게 되게 지원을 지금 전폭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인텔은 뭐 그런 게 뭐 뜸하죠. 그만큼 또 성능이 받쳐주는 게 AMD죠. 이 다음 영상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가지고 이제 11월, 12월에 출시되는 신제품들하고 추천조합 인텔하고 AMD를 그냥 섞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꼭 그거를 최대한 빨리 갖고 오겠습니다. 이제 부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PU 같은 경우는 i9에 9900KF 모델을 넣었습니다. 9900K를 넣어도 되지만 굳이 뭐 내장 그래픽 쓰시는 분은 없잖아요. 무조건 그래픽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F가 들어간 모델, 내장 그래픽이 없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금 절약하는 대신 8코어 16스레드 터보 부스트가 5.0까지 나옵니다. 9900KF 같은 경우는 오버클럭을 넣는다고 하면 막 5.4나 5.5까지 좀 무리하면 5.5까지 충분히 잘 먹습니다. 다만 그만큼 냉각이 받쳐줘야 되고 AMD 같은 경우 요거하고 비슷한 가격대라고 해야 되나요?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한 성능이 3800X 아니면 10만원 정도 더 얻는다고 하면 3900X 모델이 있습니다. 3900X 같은 경우는 4.6GHz까지 터보 부스트가 들어가고 뭐 오버클럭킹 한다면 무리해서 한 5.0까지는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12코어 24스레드의 괴물급적인 코어 성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텔하고는 좀 비교했을 때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 벤치 값을 봤을 때 3900X를 제가 최근에 벤치를 한번 재봤는데 거의 한 9000대가 넘어갔어요. CPU-Z에서 그냥 벤치 넣어봤는데 9000대가 넘어가고 아마 얘 같은 경우는 한 8000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오버클럭킹 안 넣으면 그렇게 나오고 다만 이제 이 9900KF 모델 같은 경우는 19년 3월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도 신제품이죠. 아직은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메인보드입니다. CPU하고 그래픽카드를 받쳐줄 메인보드죠. 아무래도 이 제품 같은 경우 구매하시면서 오버클럭킹을 터보부스트 값인 5.0까지는 넣어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CPU하고 그래픽카드 그리고 메모리를 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쓰기 위해서는 메인보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PU는 요거가 뭐 되게 좋은 거 가시고 그래픽카드도 좋은 거 가시는데 메인보드에서 막 5만원, 6만원 아끼시려고 좀 저렴한 거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는 칩셋 위주로 가시면 되고 칩셋을 보시더라도 페이즈, 전원부 페이즈, CPU 쪽 라인 전원부 페이즈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스 세팅할 때 바이오스 뭐 초기화나 이런 것까지 잘 지원하는 제품을 구매하셔야지 나중에 바이오스가 손상이 되더라도 잘 밀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뭐 MSI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보시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 제조사에서 바이오스만 다운 받아 가지고 딱 꽂으신 다음에 버튼 누르면 지가 알아서 바이오스를 재라이팅을 합니다. 바이오스를 재라이팅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롬라이터기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USB만 꽂으면 메인보드에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 CPU도 안 꽂아도 롬라이트가 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요 모델 같은 경우는 해당 기능은 지원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은 지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성비 좋게 잘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MSI의 MPG Z390 게이밍 엣지 AC 모델입니다. 고객님께서 딱 이렇게 세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추천해드린 거는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뭐 더 이상 뭐 요걸로 바꾸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이렇게 맞춰주세요 한 제품들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제품 같은 경우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G스킬의 트리던트 모델입니다. 트리던트 Z 네오 제품이네요. 16기가 두 개 해가지고 32기가 제품이고요. 3200짜리입니다. 클럭 자체가 3200MHz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MSI가 아마 메인보드에서 XMP를 지원을 할 겁니다. XMP까지만 넣어드릴 거예요. 레모버는 지향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메모리는 레모버를 하실 바에는 차라리 메모리를 8기가, 16기가를 더 장착을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레모버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RTX 2080 Ti입니다. 와... 좋다게 게이밍 모델이죠. 와... 기가 막혀요. 크기도 봤을 때도 기타 다른 뭐 이런 2070 슈퍼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도 박스 차이가 좀 크게 나죠. 다만 이제 2080 슈퍼랑 2080 Ti랑 뭐가 더 좋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2080 Ti가 가격이 더 비싸요. 한 5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150만원 정도, 160만원 정도 선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2080 슈퍼 같은 경우는 한 100만원 정도로 합니다. 가성비는 2080 슈퍼가 더 좋고 성능은 2080 Ti가 훨씬 좋아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2080 Ti 같은 경우는 이제 쿠다코어가 한 4300개 정도 있습니다. 2080 슈퍼 같은 경우는 쿠다코어가 한 3000개 정도 있어요. 단순하게 계산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성능은 28% 좀 이상은 차이가 나고, 하지만 메모리 클럭 속도나 터보 부스트 속도가, 그러니까 CPU 자체의 터보 부스트 속도가 조금은 2080 슈퍼보다 조금 부족하긴 해요. 실질적인 벤치값 성능이나 이런 거는 2080 Ti가 훨씬 더 월등합니다. 왜냐면 50만원이 더 비싸니까. 가격 차이는 한 39% 40% 정도 차이가 나지만 집에 뭐 RTX 2080 Ti 하나 장만하시면 뭐 10년 거뜬하지요. 저장장치는 삼성 M.2 NVMe 방식의 삼성의 970 EVO 플러스를 넣었습니다. 몇 기가냐? 500기가짜리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이제 대양 케이스죠. 대양 케이스. 케이스 잘 만들기로 좀 유명합니다. 대양 케이스의 오버테이크 제품입니다. 반짝반짝 잘 만든 모습 보여드릴게요. 예뻐요.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왜 이 모델을 골랐냐면 크라켄 X72 모델, X72 모델을 넣기 위해서 넣었어요. 3열짜리 수냉 쿨러기 때문에 기본 이제 빅타워급으로는 이게 끝까지 잘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가격대는 이제 95,000원으로 측정이 됩니다. 대양 케이스 오버테이크 RGB 4F 뭐 4층이라는 뜻인가? 파워 같은 경우는 시소닉의 포커스 골드 등급을 받았습니다. 골드 등급 받은 GX850 풀 모듈러 모델을 넣었습니다. 뭐 화이트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만원인가 몇만원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골드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딱 850W 전격으로 다 지원을 하고, 보증기간이 가장 중요하죠. 보증기간은 10년짜리입니다. 파워는 보증기간을 긴 걸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파워가, 마이크로닉스 파워가 왜 추천드리냐면 뭐 기본 5년 들어가니까 보증기간이, 뭐 3년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이니까 5년짜리를 꼭 선택을 하시고, 요즘 나온 거는 6년짜리, 7년짜리도 있어요. 뭐 GD750 정도? 그게 한 7년 정도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라켄 이 수냉 쿨러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명품 쿨러죠. 가격이 30만원이에요 요거 하나에. 30만원. 해서 한번 조립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조립할 제품은 이제 CPU하고 M.2 먼저 장착을 하겠습니다. 하, 역시 비싼 게 좋은 게 좋은 거다고 저는 딱 비싼 거 보면 네,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IO 패널 꺼내주고, 이건 SLI 브릿지입니다. 그래픽카드 2080 Ti를 하나 더 넣으면 곱하기 2배 되는 속도로 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 SLR이 브릿지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스티커라든지 뭐 이런 잡동산이 있고, M.2 나사는 따로 하나 빼놓고요. RGB 케이블 이런 거는 뭐 따로 안 쓰고, 요것도 고객님께서 직접 다시게끔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면 요거를 장착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다 보니까 요 안테나 달아드리다가 파손되면 안 되니까 빼고 조립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랜카드가, 무선 랜카드가 슬롯으로 아예 그냥 기판에 장착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랜카드를 지원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와이파이로 PC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보다는 UTP 랜선이 꽂히는 게 속도가 가장 안정적이고 지연율이 없이 잘 나옵니다. 항상 저는 조립할 때 CPU 장착 먼저. 저희는 정품 받기 취급 안 합니다. 병행 수입은 보증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취급을 하지 않아요.
또 박스도 같이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원래 박스 안 가져가신다면 제가 막 박스를 막 찢어 발겨버리는데 이제 CPU 여기 소켓에 CPU 장착하실 때 소켓 손상되면 돈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가지고 딱 CPU를 장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커버는 굳이 제거 안 하셔도 돼요. 넣으면 딸깍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CPU 장착이 끝났어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제 천천히 나머지 작업하시면 돼요. 가장 실수 많이 하시는 게 CPU 소켓 장착하시다가 실수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다만 이 모델이 좀 아쉬운 점은 M.2 방열판이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신다면 인터넷에서 한 5-6천원 정도 하면 M.2 방열판을 팝니다. 그거라도 장착을 하시는 게 하드디스크에 미안한 감이 조금 덜할 거예요. 요즘은 이제 Z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M.2 방열판이 달려서 나오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 M.2 방열판이 안 달려서 나왔습니다. M.2 슬롯은 두 개를 지원을 합니다. M.2 스탠드오프 가이드 달아주고요. M.2 이게 2280 규격이기 때문에 여기 딱 꽂으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인보드에서 같이 뺐던 M.2 고정 나사 장착하면 기본 조립은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수냉쿨러 세팅까지만 해가서 장착까지만 하고 케이스 이제 파워 조립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30만원짜리 쿨러의 위험입니다. 야, 왜 안 나오려고 그래? 뭐 이렇게 설명서 같이 들어있고요. 팬이 총 3열짜리이기 때문에 120mm짜리 팬이 총 3개에서 360m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지 디터 길이가 360mm가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예. 땅땅땅 이렇게 해서 3개가 들어갑니다. 서멀 컴파운드까지 같이 달려있는 모습이네요. 저도 이 크라켄 요 모델은 저도 처음 조립해보기 때문에 천천히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설명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수를 안 해야 되니까 요 뒤에 가이드 브라켓 달아주고 이게 바닥하고 아예 닿질 않기 때문에 와셔나 이런 거는 굳이 장착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이제 장착했으면 이제 메인보드는 볼장 다 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치워서 케이스에 파워 조립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유리는 안 깨지게끔 조심하셔야 돼요. 파워를 장착할 수 있게끔 나사가 제공이 되죠. 스탠드 오프 장착하고 메인보드 장착하겠습니다. 와셔다 힘들어 죽겠네. 와 씨. 메모리를 장착해 줍니다. 보면 여기에 이런 핀 꽂을 수가 있습니다. 꽂아주면 여기에 이제 3핀짜리 이게 이제 CPU 팬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전압을 공급하고 뒤쪽으로 빠지면 이제 SATA로 해가지고 이쪽에 전압을 12V를 공급해주면 위쪽 팬이 아마 돌아갈 거예요.
요거는 아까 3핀짜리는 저 순행 그 펌프에 전원이 공급되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RGB USB 포트에다 꽂으면 이제 RGB를 조정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순행 쿨러하고 SATA 전원을 공급을 해줍니다. 순행 쿨러에 이제 이 컴퓨터의 시스템 팬 같은 경우는 이제 IDE 케이블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팬에 전원 공급까지 해주고, 대망의 그래픽 카드입니다. RTX의 AMP. 여러분들이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에 팬이 보이나요? 여기 지금 팬이 이 착시현상으로 해가지고 팬이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옛날에 그 막 빵 사고 이러면, 껌 사고 이러면 뭐 착시현상 뭔지 아시나요? 그거 막 그림 두 개 나오고 이런 것처럼 이게 보면 이 팬이 막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150만원. 150만원의 위험입니다. 어떠십니까? 전에도 이거 2080Ti 한번 리뷰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기가 막혀요. 무겁고요. 귀한 박스는 이게 아마 박스 가격이 한 50만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100만원, 박스 50만원 해서 150만원짜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박스 50만원 중에 요거 잉크 바르고 요거 넣는데 한 2-3만원 든 것 같아요. 이제 원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지만 소비자의 판매가를 봤을 때, 이거 SLIVG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래픽카드를 두 개 장착하시고 똑같은 모델 RTX 2080Ti 하나도 꽂고 SLI 브릿지를 여기다가 딸깍딸깍 같이 꽂으면 애가 곱하기 두 배가 됩니다. 세제를 꽂으면 이제 3몇 배 이렇게 되는데, 가장 효율 좋은 게 두 개 꽂을 때가 가장 효율이 좋다고 들었어요. 지금 그래픽카드 장착은 다 끝났고 그래픽카드 지지대 정도만 딱 장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Ie 익스프레스 보조 전원을 꽂아줘야죠. 총 12핀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도 충분히 전원을 다 공급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률을 같이 하면서 조텍 밴드가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조텍 요 밴드를 이용해서 좀 꾸며 드릴게요. 전에 이거 매입처에서 한번 챙겨준 적이 있어가지고 이쪽 앞에다가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이거 별로다 하시면 이거 그냥 떼셔도 돼요. 그리고 컴퓨터 키는 리셋 버튼 꽂아주고, 파워 버튼 꽂아주고, 파워 LED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맞춰서 꽂아주고, 이 정도로 선정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립은 다 했고요. 좀 정리 좀 하고 윈도우 세팅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참, 나사는 또 언제나 쓸 수 있고 케이블 타이도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파워박스에 파워 케이블하고 기존의 케이블들 다 같이 넣어드리면서 같이 요것도 넣어드릴게요. 주문해주신 고객님 보시라고 한번 더 설명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여기 정품 스티커랑 i9 9세대 스티커는 직접 붙이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붙여드리진 않을게요. 찾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붙여드리고 해드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좀 조심스럽네요. 기가 막힌 거 보십시오. 전면에 시스템 팬 4개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풍량도 춥게 들어오네요.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들어와요. 그리고 후면 시스템 팬도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시스템 팬이 바람을 빨아들이면 후면 팬으로 바람을 보내서 내부의 열이 갇히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쪽 후면으로 바람이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도 마찬가지로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배출이 되도록 설계를 했고, 그리고 위에 크라켄의 이제 3열짜리 30만원짜리죠 3열짜리 순냉쿨러가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위쪽으로도 바람이 잘 나옵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순냉쿨러 같은 경우는 이 배기로 잡을지 흡기로 잡을지가 중요한데 항상 라디에이터 쪽으로 보내야 돼요, 바람을. 그러니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게 반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스템 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 쪽으로 바람을 보내기 때문에 요것도 스티커 있는 쪽을 밖으로 하셔가지고 빼야 돼요.
이게 흡기로 하실 경우에는 냉각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라지 에디터 다실 때는 배기로 빼셔야 됩니다. 여기 방독면이 있네. 그리고 간혹 이제 심심하다고 해서 펜 잡고 뒤로 돌리시는 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영상 참고 영상을 하나 찍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채굴 장비 지금 세팅하고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작업 중인데 왜 손으로 펜을 돌리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왜 손으로 펜을 돌리지 말아야 하는지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 보이시죠? 펜을 돌려볼게요. LED에 불 들어오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손으로 펜을 돌리면 발전기가 발전하는 원리로 인해 가지고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역류가 돼요. 그러면 칩셋이 터지거나 불량이 생깁니다. 항상 손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영상 보셨죠? 이게 제가 이제 그 채굴장 이제 채굴장이라 하면 좀 그렇고 채굴기에 먼지를 털고 좀 세팅 그러니까 장비 좀 이렇게 좀 손보는 과정에서 딱 좋은 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펜을 반대로 돌릴 경우 운안 좋으면 칩셋까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난으로라도 펜 반대로 돌리거나 이러지 마시고 먼지 청소하실 때도 펜을 손으로 잡아서 컴프레셔의 에어건이나 아니면 에어캔이 바람으로 펜이 반대로 돌지 않게끔 잡아주고 청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이렇게 조립은 잘 끝났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리하는 영상도 좀 갖고 오고 싶은데 네이버에 황컴 검색하시면 블로그 나와요. 그쪽에 가시면 제가 노트북 수리하는 거, 그래픽카드 수리하는 거, 뭐 모니터 수리하는 것까지 사진으로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대부분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릴 때 조치 방법이나 원인까지 같이 원인하고 조치 방법까지 같이 기재를 해놔요. 그래서 이 포스팅도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